도내 시군 대부분이 필요한 사전 교육 없이 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도내 공중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모두 4,8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점검이 이루어졌지만 점검과 관련해 카메라 탐지나 이상 징후 등의 발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250여 차례, 전체의 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원주와 춘천을 비롯한 13개 시군은 단 한 차례도 사전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